할렐루야. 자, 오늘은 영어 공부의 절대 원칙 두 번째 시간입니다. 레슨 2. 지난 시간에 배운 5형식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5형식을 이해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5형식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영어를 잘할 수 있어요. 독해를 위해서도, 작문을 위해서도, 또 스피킹, 모든 것을 위해서, 리스닝도 마찬가지죠. 5형식은 영어를 공부하는 데 기초가 됩니다. 자, 5형식이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형식과 더불어서 알아야 될 것이 품사의 역할입니다. 자, 품사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이 문법에, 영어 문법에 대해서 말하는 건 이번 시간밖에 없어요. 지난 시간하고. 지난 시간에 5형식이라는 걸 배웠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제 품사의 역할을 배울 거예요. 품사는 어떤 것인가? 이것이 제가 여러분께, 가르치는 문법의 전부예요. 그럼 여러분 영어가 어렵지 않겠죠? 제가 다른 것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어는 5형식을 이해하는 것하고 품사를 이해하는 것이 영어의 99%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나머지는 사실 몰라도 된다. 몰라도 영어를 잘할 수 있다. 정말입니다. 뭐 토익 시험, 토플 시험, 모든 시험을 다 잘 볼 수 있다. 뭐만 잘하면 이 5형식이라는 것하고 이 품사만 이해를 잘하면 여러분이 정말 영어를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여러분이 다른 책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제 강의를 계속 반복해서 보면서 완벽하게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품사에는 여덟 가지가 있는데 제가 여덟 가지 다 하지 않고요. 한 여섯 개만 배우도록 할 거예요. 첫 번째는요. 명사예요. 자, 품사라는 말은 그 영어로는 그 parts of speech라고 해요. 말의 부분이라는 거죠. 문장을 말을 하는 데 있어서 부분이라는 그런 말들인데 명사. 명사는 영어로 noun이라 해요. noun. 물건, 사람, 동물 따위의 이름입니다. God, Jesus, the Holy Spirit. 아, 여기다 명사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Jack, Tom, Charles. 제 영어 이름이 찰스인데요. 그래서 이런 사람의 모든 이름들은 다 뭐다? 명사다. 펜슬, 연필, book, check, water, 물이죠. dog, cat. 이런 게 다 뭐다? 명사다. 추상명사가 있어요. 눈에 딱 보이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 이미지를 우리 마음에 가지고 있죠. health, 건강. 건강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건강이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걸 추상명사라고 해요. peace, 평화. beauty, 아름다움. 자, 이런 게 명사들인데. 자, 명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5형식을 배웠잖아요. 우리가 문장을 배웠어요. 문장은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로 만들어진다. 근데 1형식은 주어, 동사만 있고 2형식은 주어, 동사, 보어, 3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4형식은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5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와 목적어를 꾸며주는 목적 보어가 있다. 자, 그런데 명사는 문장에서 뭐가 될까요? 주어, 목적어, 보어가 돼요. 이건 중요해요.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냥 외우세요. 외우다 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명사는 문장에서 뭐가 된다? 주어가 되고 목적어가 되고 보어가 될 수 있어요. 대명사는 명사 대신에 쓰는 말인데 he, she, it, they 이런 것들인데 그럼 대명사도 당연히 주어, 목적어, 보어가 되겠죠? 야, 그렇습니다. 명사 이해되시죠? 굉장히 쉽습니다. 자, 두 번째는 동사예요. 동사는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근데 영어에는 그 영어 동사에는 시제가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를 표현해줘요. 그리고 그 말들이 달라요. 규칙 동사는 ed를 붙이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불규칙 동사들도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과거, 현재, 미래를 불규칙 동사들은 여러분이 또 외워주셔야 되기도 합니다. 동사 예를 볼게요. worship, 예배하다는 말이죠. pray, 기도하다. run, 달리다. walk, 걷다. sing, 노래하다. love, 사랑하다. 자, 이런 것들이 동사인데 동사에는 과거가 있다. 과거는 이들을 붙여준다고 했죠. worshipped, prayed. run은 불규칙이라서 run, ran, run 이렇게 과거, 과거분사 표현이 다르죠. walk, walked, walked, sing도 sing, sang, song, love, loved, loved 이렇게 되고 미래는 영어에서는 will을 붙이죠. will worship, will pray 이런 식으로
동사가 있다. 자, 영어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이 동사예요. 영어는 항상 주어, 동사가 먼저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주어를 말하고 바로 동사를 말하는 훈련을 해야 여러분들이 영어 실력이 많이 향상이 됩니다. 자, 여러분 동사를 이제 공부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 하나는 뭐냐면 동사구를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학교에서 숙어라고 배우는 것들이죠. 그래서 많은 영어 선생님들이 관용적인 표현이니까 외워 이렇게만 말을 해줘요. 그런데 작은 설명 하나만 더해준다면 여러분들이 이 숙어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데 많은 영어 선생님들이 이것을 빼고 가르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서 예를 들어 볼게요. agree with란 말이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with의 품사가 뭘까요? 아직 우리가 품사를 안 배웠지만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상식을 동원해서 이 with의 품사를 말하면 아마도 한 90% 또는 95%의 친구도 이렇게 말을 해요. 전치사?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도 blow out. 우리가 그 전치사로 이 단어를 많이 봤기 때문에 많은 친구들이 전치사라고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전치사의 뜻 우리가 아직 안 배웠지만 전치사는 어떤 말이죠? 명사 앞에 있는 말을 뭐라고 그래요? 전치사라고 해요. 물론 이 단어를 우리가 쓸 때도 I agree with you 해서 you란 말 앞에 with가 쓰이긴 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전치사 아닐까 생각을 하지만 이 with는 agree를 따라 나온 말이에요. agree의 품사는 뭐죠? 동의하다라는 동사예요. 영어의 품사에서 이 동사를 꾸며주는 것은요 부사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with의 품사는 부사예요. 전치사가 아니라 부사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사로 이해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agree with가 돼서 누구와 의견이 일치하다는 이 뜻으로 바뀌어지는데, 자 여러분이 이제부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agree with를 이제 하나로 보는 거예요. 하나보다 하나의 동사로 보는 거예요. 동사구라는 것은 그 동사와 함께 두 개 또는 세 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 하나의 의미를 이루는 것인데 이 전체가 다 동사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agree라는 자동사가 with라는 부사와 함께 타동사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게 목적어가 돼요. 이렇게 자동사를 타동사로 만들어서 다른 표현으로 쓰는 것을 우리는 보통 숙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동사와 부사로 만들어져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blow out도 마찬가지죠. blow란 동사에 out이란 부사가 함께 붙어서 폭파하다는 새로운 뜻으로 쓰인 거예요. bring about도 마찬가지죠. bring이란 동사에 about이란 동사가 붙은 거예요. call out도 마찬가지고 count on, fill out, get rid of, hand in, look after 전부 다 해서 이 동사와 부사가 뭉쳐서 하나의 뜻, 새로운 뜻으로 이렇게 쓰이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동사에서 동사구를 배웠는데 자, 동사구도 하나의 동사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이런 동사구가 영어에서는 또 있어요. 여러분 수동태를 배우셨죠? 수동태. 저는 수동태를 뭐 그렇게 많이 가르치고 싶지는 않고요. 수동태는 be plus pp 형식이거든요. is loved. love는 사랑한다인데 is loved에서 비동사와 과거분사가 함께 뭉쳐서 사랑을 받았다. 사랑을 이렇게 수동의 표현으로 바뀌어지는데 이것도 동사가 두 개 있지만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하나로 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모든 구를 이해할 때 이것이 동사 구이든지 전치사 구이든지 간에 이 구는 하나로 이해하세요. 동사가 is loved도 두 개 있지만 이것을 동사 하나로 취급해 주는 거예요. are written이라는 동사가 두 개 있지 수동태지만 이것을 뭐로 본다? 하나로 본다. 이게 중요하죠. 하나로 하나의 동사 취급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동태는 다 이정식이 돼버려요. 동사가 is loved 두 개가 합쳐서 하나의 동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동사 취급해 주니까 그 뒤에는 by 누구 나와서 전치사가 나오면서 명사가 나오면서 다 부사구로 변해요. 그래서 그 문의 형식에 따르면
자연스럽게 일형식으로 바뀌는 너무 쉬운 문장으로 바뀌는 게 수동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시제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 그 영어에는 시제가 있잖아요. 미래를 표현할 때 will을 넣잖아요. 그럼 이 will은 조동사라 가는데 이 조동사 will pray 또 그 현재 완료에서 have를 쓰잖아요. have plus pp. 그러면 이 have pp나 will pray나 이런 것들을 다 하나의 동사 취급을 해주는 거예요. 다 뭐다? 하나의 동사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 영어에는 조동사가 많이 있잖아요. should, could, can, will, may. 동사 앞에 붙은 조동사. 말 그대로 동사를 돕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should하고 pray, I should pray 할 때 이 should하고 pray는 should와 pray는 두 단어가 있지만 여러분 지금부터 이해할 때는 뭐로 이해하냐면 그냥 하나의 동사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럼 편해요. I should pray. should pray는 뭐다? 하나다. 하나의 의미다. 한국말로는 하나잖아요. 그죠? 한국말로는 하나예요. 영어는 둘이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 조동사, 동사를 꾸며주는 말 그리고 시제를 나타낼 때 쓰는 이 have나 will 이런 말들이 나오면 하나의 동사구로 취급을 해서 하나의 동사로 우리가 표현해 주자. 그럼 영어가 쉬워집니다. 자, 그 다음에 나타나는 품사는 형용사예요. 형용사는요, adjective라고 해요. 이 D를 발음은 안 해요. adjective가 아니고 adjective. 자, 형용사는 일반적으로 명사, 대명사를 꾸미고 어떤 사물의 크기, 모양, 상태, 성질, 색깔, 수량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pretty, 예쁜, happy, 행복한, important, 중요한 이런 말들이죠. 자,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 형용사라고 한다. 형용사는 어떤 말이다? 명사를 꾸미는 말이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형용사를 이해하면서 중요한 것은 형용사 구와 형용사 절도 이해하는 거예요. 자, 형용사는 명사 앞에서 수식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a beautiful lady예요. beautifully lady 앞에 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형용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형용사 구나 형용사 절이 되면요. 영어는 수식하는 말이 두 개 이상이 되면 뒤로 가서 수식을 해줘요. 이게 한국말과 다른 점이죠.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명사 뒤에 수식을 합니다. 그래서 an apple to eat. 애플이 사과인데 먹을 사과. 한국말은 먹을이 앞에 오는데 영어는 apple to eat. 사과 먹을 해서 먹을이 뒤로 가요. 왜? 먹을이 구거든요. 한 단어가 아니거든요. 먹다가 먹을이 되면서 영어로는 앞에 to가 붙어서 to eat이 돼요. 그래서 두 단어가 되기 때문에 뒤로 가서 꾸며요. 그 다음 이런 말이 있습니다. A book which my mother bought. 하나의 책인데요. 어떤 책이냐면 which my mother bought이 북을 꾸며줘요. 그래서 my mother, 나의 엄마가 bought, 사단데 이 which가 여기서는 준으로 바뀌어요. 왜? 북을 꾸며야 되니까 한국말로 꾸며주는 말로 표현해서 내 엄마가 사준에서 북을 꾸며줘요. 이렇게 which my mother bought이 어떤 품사로 쓰인 거죠? 이게 형용사로 쓰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형용사를 이해하는데 형용사 역할을 하는 것이 형용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도 있다? 형용사 구와 형용사 절이 있다. 이거 우리가 명사 배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명사가 있는데 명사 구가 있고 명사 절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안 배웠는데 명사 구나 명사 절은 우리가 절을 공부할 때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품사는 부사예요. 자, 부사는 어떤 말이냐면 때나 시간이나 장소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래서 때, 시간, 장소가 나오는 말, 가리키는 말을 부사로 이해하면 돼요. 근데 이 부사는 어떤 것을 수식해 주냐면 동사, 형용사, 부사를 수식해 줘요. 수식하는 게 많죠? 뭐를 수식해요? 동사를 수식하고 아까 우리가 동사구 배울 때 agree with에서 이 with는 뭐를 꾸며준다? agree를 꾸며주는 거예요. agree with. 이렇게. 그리고 형용사를 꾸며줘요. pretty가 이쁜인데 very pretty, 아주 예쁜. 이 아주가 부사거든요. pretty 형용사. 형용사를 수식하기도 하고 그리고 부사를 수식해요. 부사끼리. 그리고 이 부사는 문장 전체를 수식하기도 해요. 이런 게 부사예요. 그래서 where, why, how, when이 전부 부사겠죠. 이것을 나타내는 모든 말들 always, yesterday, here, there, time, 시간들 이런 게 전부 다 뭐다? 다 부사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중요한 품사는 전치사예요. 영어로는 preposition이라고 그래요. 이 pre라는 말과 position, 앞에라는 말과 position, 위치라는 말이죠. 한국말도 똑같죠. 명사 앞에 위치하는 말이다. 이게 뭐예요? 전치사예요. 자, 전치사가 뭐다? 전치사는 명사 앞에 위치하는 말이다. 그런데 전치사는 혼자 쓰이는 법이 없어요. 전치사는 항상 명사와 함께 쓰여요. 전치사는 어떻게 쓰인다? 전치사는 혼자 쓰이지 않고 항상 명사와 함께 쓰여요. 그래서 이 명사나 대명사의 앞에 쓰인데요. 전치사 예를 보면 뭐 at, for, from, in, on, beside, under 뭐 이런 말들인데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나오는데 이 전치사는요 명사 앞에 나와서 이 명사의 역할을 바꿔줘요. 전치사가 명사 앞에 나와서 그 문맥에 따라서 형용사구나 부사구를 만들어줘요. 이게 전치사예요. 그래서 전치사의 역할이 있어요. 전치사의 역할은 명사를 형용사나 부사로 만드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세요? 전치사는 뭐다? 전치사는 명사를 형용사나 부사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즉, 품사가, 한 품사가 변해서 다른 품사로 사용되게 돼요. 이 역할을 해주는 게 뭐다? 전치사예요. 자, 예를 들어, 얘가 없네요. 제 얘를 안 만들었는데, 얘는 우리가 그 레슨 3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치사를 이해할 때 전치사는 명사 앞에 쓰이는 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마지막으로 배울 품사는 접속사예요. 영어에는 그 접속사라는 것이 있는데 접속사는 문장 안에서 단어와 단어, 낱말과 낱말, 구와 구, 절과 절,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게 접속사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and, but, so, or 이런 것들인데 자, 이런 일반 접속사와 함께 여러분이 그 아셔야 될 게 관계부사라는 게 있는데 관계부사는 몇 개 없어요. where, when, why, how 네 개밖에 없거든요. 이 where, when, why, how가 있는데 이 말이 안에 접속사와 함께 부사 역할을 함께 담고 있어요. 그래서 부사이지만 문장을 이어주는 접속사 역할을 함께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그 where는 그 앞에 선행사가 the place 장소가 나오고 그 뒤에 그 이제 문장이 나오는데 이 where는 그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뜻이에요. in이나 on이나 at이나 which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when은 앞에 time이 나오고 at이나 on이나 in which의 뜻이 있고 why는 앞에 이유가 the reason이 나오고 그 다음에 for which라는 말을 why로 쓴 거고요. how라는 말은 앞에 the way, 방법이 나오고 in which라는 말을 how 한 단어로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에서 in which, at which, for which, in which라는 말이 있으면 관계부사로 한 단어로 where, when, why, how로 표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의 예를 여기서 보도록 하죠. 자, 관계부사는 접속사 플러스 부사라 했는데 여러분 이런 두 문장이 있습니다. This is the house. 이것은 집이다. 이 형식이죠. 그 다음 문장 He lives in the house. 그는 산다. In the house. 이게 전치사죠. 전치사와 the house. 명사가 해서 집에라는 부사로 바뀐 거예요. 이게 전치사 구죠. 그래서 He lives. 그는 산다. In the house. 집에. 그래서 몇 형식일까요? 일형식이죠. In the house는 부사구니까 주어동사 목적어 보호에 포함되지 않죠. 그래서 일형식이에요. 자, 근데 이 두 문장을 우리가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This is the house which he lives in. 그런데 영어는 이 which he lives in 할 때 이 전치사가 뒤에 있는 거 좋아하지 않아서 This is the house in which he lives. 다 맞는 문장이지만 in which he lives란 말을 더 많이 써요. 그런데 이렇게 두 문장을 만들어줬을 때 그는 이것은 집인데 그가 사는 근데 이 휘치를 This is the house where he lives. where라는 말, 즉 관계 부사로 쓸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This is the house where he lives. 이것은 집인데 그가 사는 집이에요. 이렇게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where에는 in which의 뜻이 포함되어 있고 문장을 연결해주는 이 접속사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This is a house와 he lives. 그가 산다는 이 두 문장을 연결해 놓고 함께하는 접속 부사라는 것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품사를 오늘 잠깐 배워보았습니다. 여러분, 품사 역할 굉장히 중요하고요. 명사, 형용사, 부사, 특별히 이 세 개의 품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명사, 형용사, 부사가 중요한 이유는 명사, 명사구, 명사절, 형용사, 형용사구, 형용사절, 부사, 부사구, 부사절, 이렇게 해서 각각의 품사가 구와 절로 길어져서 하나의 품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품사를 정확하게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영어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 품사가 뭔지 공부해 보시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은 정말 여러분이 정말 꼭 알아야 될 영어의 다섯 가지 원칙을 배울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자, 여러분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